지금 최은순 씨 대법원에서 네. 아 대검에서 재수사를 했어요. 정확히 예. 우리 어떤 거를 재수사라는 건지 우리 장윤진 기자님. 자 이게 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최은순 씨하고 잘 몰라요. 정대택 씨하고 18년 동안 계속 싸움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정대택이라는 사람은 최은순과 같이 동업을 동업자죠. 했죠. 예, 원래 네. 두 사람은 동업자였고 네. 두 사람이서 주로 뭘 했느냐면은 이제 그 부동산을 낙찰을 경매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쪼개팔기. 예, 쪼개판다든지 사실 그 좀 그 정리를 해서 다 되팔아가지고 이익을 보는 일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 한 건이 되게 욕심이 나는 물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최은순 씨가 정대택 씨를 몰아내고 그걸 자기 독차지합니다. 53억을 혼자 먹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정대택 씨가 반띵하자 그랬었는데 원래는 반띵이 정상인데 26억 5천 나눠라 했는데 그거 주기 싫어갖고 네. 바로 강요 협박으로 강요 뭐 미스 뭐 사기로 네. 근데 그 내용 정확히 보면 돈을 내가 됐다. 정대택은 돈을 10원도 안 됐다. 그건 맞는 말인가요? 근데 주도적인 물건은 정대택 씨가 잡은 거기 때문에 원래 반반 지분이 맞죠. 맞아. 아니 그 물건 없이 어떻게 원래 쩐주가 있어도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들이랑 반반뜨기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물건을 물색하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을 인수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저기 좀 뭐 시끄러운 일처리 해 주고 예. 임대차 계약 같은 거 싹 정리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다시 팔 수 있는 걸로 만들어서 그렇죠. 사갈 사람 물색하고 하는 거 다 이 사람이 했어요. 그럼요. 그리고 전 한 번도 안 들은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 돈을 그쪽에서 다 됐다 그래도 그거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다들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근데 이것도 약정서를 썼는데 예. 약정서를 강요를 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정대택 씨를 감옥에 집어넣죠. 이 과정에서 그 어떤 백모 법무사 법무사가 등장을 해서 위증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저 바로 이제 그 최현순 씨로부터 또 부탁을 받고 했다는 거죠. 자, 이 과정이 쭉 있는데 이때부터 정대택 씨가 그래서 모해 위증이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예. 그거는 모해 위증 교사예요. 네, 교사 시킨 건데. 근데 이때부터 정대택 씨가 계속해서 최현순 씨를 계속 고소 고발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하는데 이제 재판을 몇 번을 해요. 2011년에 열린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최현순 씨가 한마디로 증인으로 나서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가 그 검사가 질문하겠죠. 네네. 질문한 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라든지 특히 뭐 양재택 씨한테 뭐 돈 보냈다면서요. 외화 보내셨다면 아, 저 보낸 적 없어요. 양재석이라는 건 여러분들 저기 줄리랑 같이 해외 여행 갔던 네, 전 동거남이라고 전 동거남으로 추정되는 분이에요. 예, 이라는 네. 분. 예. 그런 그 나는 막 얘기해도 형은 살아야지. 네. 검사.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해외 여행 갔다 오셨다면서요? 아니 갔다 온 적 없어요. 그 다음에 위증 시키셨다며요? 그 백모 그 변무사한테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2011년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으로 인해 가지고 양재택 씨가 또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2011년 11월이에요. 정대택 정대택 씨 정대택 씨 양재택은 검사고 정대택은 피해자고 같이 동무했으나 이제 동업자고 네. 그게 2011년 11월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공소시효가 2011년 11월까지 남아 있는 2021년 11월까지 남아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 사건을 그동안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이게 타고 올라가서 결국에 대검에서 재항고 재재항고까지 간 겁니다. 거기서 대검에서 이거는 정대택 말이만 아니 정대택이래 최은순 이게 백은정 서울의 소리 대표가 제기해서 예, 다시, 그쪽으로 수신이 갔고 맞습니다. 이거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가 그나마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그 최은순이 한 게 거짓말이 맞는 것 같다. 이 조사 다시 해봐라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리고 이 조사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그 백은종 대표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한편에서는 이 사건을 오히려 대검에서 수사하는 게 과거 자기네들이 이 최은순 씨의 문제가 여러 개 터지니까 오히려 면죄부를 주려고 털고 가려고 근데 이건 그런 소리도 있더라고요. 이건 좀 그러게 애매한 게 최은순 김건희의 백윤복 법무사 위증교사 그러니까 모해 위증죄를 집어넣는 건 이거는 뭐 논리를 따지거나 할 게 없어요. 이거는 돈을 줬냐 위증을 시켰냐 네네. 이익이 되는 게 없는데 뭐 있냐 이익은 안 됐지만 그냥 했다 해더라도 실제 받았던 돈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이런 거 따지다 보면 대검이 재수사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아 이번 기회에 장모는 확실하게 털고 가자라는 쪽으로 이런 게 있죠. 어떻게든 빼내려고 했지만 잘 안 되게 되면 저 사람에게 죄를 제대로 처벌하게 만들고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쪽으로 정리가 된 거죠. 검찰 내부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거
지금은 덜고 갈 수 있을지 모르고 덮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 언제가 됐든 과거서 검찰 과거사위 해가지고 또 털게 된다. 그러면 정말 검찰은 갈 길이 없어지고 정말 욕 엄청 먹을 거다. 또 덮었네. 네. 어.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윤석열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 임은정 때문에 이거 다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임은정 때문에 다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번에 보면은 그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검사가 대검 형사부장이더라고요. 대검 형사부장이 보통 이게 대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검사장급 부장들이 대검 부장들이 네네. 이 사건을 만지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형사부장이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아 요거는 그 검찰 내부에서도 아, 최은선 문제는 이제 털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을 여기서 덮으면 욕먹을 수밖에 없다. 법무부에서 감찰 받습니까? 네. 네. 그리고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네. 언젠가는 또 분명히 나온다. 김학의 건 안 받냐. 덮었다가 법무부에서 감찰 때리면 지네가 이제는 딴 것도 아니고 임은정인데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결국엔 털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사가 이제 본격화된 거죠.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이게 2011년에 서울 동부지법에 나와서 증언한 것이 이거 위증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라라고 하는데 네. 이때 위증한 내용이 뭐냐면은 다 보면은 저기 그 여러분 장고 증명서 위조라든지 그다음에 그 백모 법무사에 대한 그 모해위증 교사라든지 요건들에 대한 거예요. 네. 결국에 그거에 다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 처음부터 다시. 예. 네. 그러니까 사실상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예요. 그거는 처벌은 못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 모해위증 2011년에 모해위증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옛날 끝까지 다 끄집어 내 와야 되겠다. 다른 사건에도 영향이 가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특히 이제 뭐냐면은 그 장고 증명서 위조 부분은 위조가 맞다는 게 확실한 거잖아요. 네. 그건 확인이 된 거잖아요. 검찰 스스로 네, 네, 인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조한 적 없습니다라고 또 말한 분이 있어요. 2011년에.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위증을 한 거는 맞아요. 네. 모해 위증인 거 맞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부분만큼이라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십사방도 뭐 안 걸려요? 저희 장모님은 단 한 10원도 이거 분명히 피해를 줬잖아요. 수사적 표현이니까 그건 이제. 가능성. 정치적으로는. 근데 이게 검찰. 저희 장모님은 단 10원도 남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거 22억 9천 피해 줬죠. 10원 아니죠. 정확히 22억 9천인데. 이게 2011년 건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하고는 조금 빗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치. 애매해요. 약간. 서방 전이네. 네. 서방 전이네. 그렇죠. 서방 전이니까 조금 애매한 거예요. 전 서방이네. 네. 후서방. 그치. 그 이후에. 저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또 걸려요. 다 추사하다 보면. 그러니까 왜 그러면 동업자들은 다 구속됐는데 너가 2012년에 결혼하고 나머지 2013년에 왜 최은순만 나왔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전체 그 최은순의 문제점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에 하나의 꼬리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꼬리가 잡힌 거는 또. 다 엮여 있거든. 이게 처음에 그 장고 증명서 위조부터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네. 그걸 처리하니 이게 걸린 거고 이걸 처리하다 보니 또 뭐 이것저것 다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전에 덮었던 것까지 줄줄줄줄 끌고 나올 수밖에 없어지는 처벌은 2010년, 2012년, 2011년 이후 것만 가능하겠지만 그지만 그 전에 그걸 다 물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이게 결국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늘 시선을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자꾸 장모랑 그 줄리한테만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이 직접 저지른 범죄도 많아요. 엄청난 사건들을 덮고 그게 더 큰 죄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유리하게 덮었다라는 그렇죠. 게 만들어줬다는 그게 더 큰 죄예요. 게. 그 정확한 내용이 추미애 장관이 작년 10월 달에 직무 배제하면서 직접 발표하신 다섯 가지 건입니다. 윤우진 건. 마치 윤석열은 깨끗하고 그럼요. 장모와 처마는 계속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무마 의혹. 윤석열 자체가 엄청난 자기가 사건을 조작하고 덮고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징계 의결서를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 가지가 네. 뭐냐면 지난 2014년에 윤석열이 그 정직 1개월을 당했을 때 이유가 뭐냐 정말 국정원 그 댓글 수사 때문이었냐 아니면 다른 개인 비리 때문이었냐 황교안 개인 비리 때문이었다 말하기는 여기 이 국회에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뭐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걸 했다. 저희가 알기로는 피의자 사건에 개입을 했다 그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2014년 건인데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좋아. 그러면은 뭐 당시 징계 의결서를 보자. 만 보면 돼요. 제가 아는 거는 김건희 사건에 개입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가 김건희 사건에 개입된 걸로 지금 저기 딱 저희가 예. 그러니까 지 와이프 사건을 그러니까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야. 그렇죠. 동거녀. 그래서 급하게 결혼했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아 제가 알기로는 맞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사건에 개입을 했다가 여기저기서 의혹이 나오니까 급하게 야 지금 빨리 좋다 나야 빨리 결혼해야 돼 그러고 결혼을 합니다. 처음 듣는 그렇죠? 아니 우리 그때 아 이게 내가 이거 해줘야지. 내가 몇 년 전에 제가 진짜 이거 취재했던 겁니다. 어 진짜 그때 그래서 급하게 결혼을 했었어요. 그 윤석열 후보의 이 까딱거림은 이게 아니고요. 사실 이거예요. 턱을 들어올리는 거. 턱지수. 제가 말입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 그 검사가 그 고참 검사가 후배들을 닦을 때 닦아 세울 때 이렇게 하거든요. 예. 야, 오른쪽 양쪽에 앉아 있으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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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이거를 예.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예.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오, 실감나는 연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인데 징계 의결서는 2020년 것도 있어요. 아 근데 그거 진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가 그걸 반대로 얘기했다고 아니다라고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받아내야죠. 그럼 징계 의결서를 꺼내서 보면 돼요. 그거 어떻게 정보 공개 청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억울하면 내 징계 의결서가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라고 하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 선배님도 그걸로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급하게 김건희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 3월에 갑자기 결혼을 하는 걸 제가 그 제가 누구라고 그때 결혼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글쎄 뭐 그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제가 그때 저도 그때 그거 되게 많이 팠거든요. 저기 저 당시 불교 방송 소속으로 그 저기 그 당시 그 대검 출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대검 대변인 방에가 놀러 가가지고 있다가 근데 참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이제 이랬거든요. 나는 그냥 뜬금없이 다른 거 물어보려다가 주제가 이름이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건 그 검사님 그래 좋은 멘션인데 그랬거든요. 다 걸려. 그랬는데 여기서 그 줄줄줄줄 저기 나기 시작한 거예요. 공보관 그 대검 공보관 쪽 이쪽에서 줄줄줄줄 나오면서 나오는데 내가 얘기 물어본 거랑 전혀 딴 게 나왔는데 그 건이 뭐 있느냐면 아니 어떤 그 대검의 그 선배님 바쁘시면 가요. 과장급 검사가 그렇구나.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여자 문제 때문에 곤란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당황한 거죠. 난 그 얘기 물어본 게 아닌데 그러면서 아니 뭐 그럼 결혼하면 되지 뭐 어쨌거나 뭐 총각 전혀 총각 유부남인가 그랬더니 아 둘 다 전혀 총각이긴 하지 뭐 전에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어쨌거나 지금은 뭐 전혀 총각이지 그래서 그러면 결혼하라 그래 그러면 깔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진짜 저 소리가 있었어요. 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내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 잠깐만 장영진으로부터 지금 이 모든 형 그거 잘못 형 그 잘못하면 또 고소당해. 나도 들었다라 아니 그게 그래야지. 아니 근데 그게 윤석열인지는 몰라요. 그렇지. 아 내가 그 말을 하긴 했어. 누구냐 급하게.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결혼 누가 대검 과장이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어. 결혼을 급하게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죠. 그런 거 좀 쳐라. 하여튼 내가 그렇게 했어 말을. 하여튼 그래서 2014년 징계 의결서와 2020년 징계 의결서를 까면은 확실하게 된다. 제3자는 못 봐요? 법무부 장관이 볼 수 있지 않아요? 법무부에서는 볼 수가 내부에서는 있죠. 내부에서는 볼 수 있죠. 그럼 우리 박범계 장관님이 볼 수 있겠네. 봤겠죠. 둘 다 봤겠죠. 그 뭐 봤을 거고 이거를 국회에서 의결서를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뭘 때문에 황교안이 그 당시에 법무장관 황교안이었거든요. 맞습니다. 황교안이가 윤석열 분명히 뭐 때문에 징계를 했는지 우리가 그걸 좀 정보공개 요청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 황교안 당시 그 아마 총리가 됐을 거예요. 그 윤석열 그 징계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그때도 아마 박지원 의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박지원 의원이 그 댓글 사건 때문에 그 징계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아 그게 아니고 우리 그때 윤석열이가 아주 정의롭게 박근혜에 맞서다가 좌천되고 막 징계 받는 줄 알고 아 우리가 막 윤석열 편 들었었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황교안의 말이 맞았을 수도 있겠다. 아니 지금 보니까 아니 말하기 힘들다. 왜 결혼 시켰어? 지금 황교안한테 그거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야.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교활하다 교활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제가 그때만 해도 검사들과 꽤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검사들이랑 그 검사들이랑 산에 막 다니면서 뭐 그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내 군대 얘기 묻어요 검사들이. 네, 그러면서 그 군 저 군번 두 개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어떤 그 대검 과장인 검사가 막 웃으면서 야 뭐 저기 그 싸이랑 같이 뭐 모임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검사 그 저 과장님도 가시죠 그랬더니 난 군대 안 갔어 뭐 이랬었던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리까리한데 좀 많이 좀 뭔가 겹치죠. 그래서 아리까리하긴 해요 조금. 그분이 그분인가. 결국은 이 사건 이제 대검에서 이제 수사를 재개를 하고 그럼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서울중앙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성인 지검장이 이건 아, 이성이 아니구나 이제는 이정수 지검장 서울지검장이 네. 다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아 이상돈이 물었다고 하네. 예 죄송합니다. 이상돈 의원이 그때 물은 거. 어 누가? 당시 그 황교안한테 물은 게 이상돈 의원입니다. 예. 아 이상돈. 예. 이상돈 요즘 갑자기 나오던데. 네, 그분이 이제 교수를 그만두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멘토 같이 나오던데. 이재명 지사 약간 옹호 발언했었죠. 많이 옹호 발언. 많이 했어요. 그분이 되게 보면은 되게 왔다 갔다 한다고 되게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 제발 좀 그냥 교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 정년퇴직할 때니까요. 정년퇴직하셨고요. 법대 교수님이시잖아요. 행정법 어쩔 때는 되게 합리적인 사람 같고, 어쩔 때는 그냥 제2의 김종인을 노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 딴에는 전부 다 자기는 자신의 그 일정한 논리 구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들 제갈량이 되려 그래. 근데 뭐 어쨌든 그분 내용 보면은 그러니까 그 꼴통 보수는 일단 좀 아니에요. 꼴통 보수는 아닌데 아니에요. 예. 말이 통하는 분이에요. 근데 조금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고 본인은 자기 균형감이라고 균형이 따라 가고 얘기하시고 그러죠. 예.